일빵빵 알파벳 파닉스 영어 단어. 네,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영어 단어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하시나요? A, B, C 다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왜 하시나요? 예,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영어 단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여러분들 그 단어 많이 외우시죠? 근데 금방금방 까먹죠? 예, 그래서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둘째는 ABC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발음까지 확실하게 구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 나온 그러한 결론이에요. A는 무슨 발음, B는 무슨 발음, C는 무슨 발음 이렇게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어떤 낯선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발음을 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파벳, 파닉스 하나하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를 좀 하는 그러한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완전히 왕초보분들 계시죠? ABC도 몰라요.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러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러신 분들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아유 선생님 제가 뭐 자존심이 있죠. 뭐 지금 뭐 ABC 이런 거 할 때인가요?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환영합니다. 왜? 그런 분들도요. 영자신문 한번 읽으라 그러면요. 발음 중구난방입니다. 그죠? 발음이 중구난방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 할 거면 상관없어. 상관없는데요. 이 외국인들하고 할 때는요. 외국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또 외국인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또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러한 갭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 영어 회화 강의를 좀 하다 보면 그런 메일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 예,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런 메일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선생님 뭐 회화가 잘 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외국인하고 회화보다 영어를 조금 배우다 보니까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 영어를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하고 갭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이러신 분들이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요새는 5살만 돼도요. 그렇죠. 뭐 유치원도 그렇고 뭐 영어 다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하고 또는 이 좀 나이 든 세대하고 조금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발음하고 다르면 무시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무시하는 그 자녀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갭이 느껴집니다. 요새 특히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 그 갭을 완전히 무너뜨려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갭을 줄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의 영웅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배운 법칙 알파벳의 의미와 알파벳 파닉스 발음 법칙을 알아두시고요. 자녀한테 혹은 손자, 손녀한테 혹은 주변에 영어를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던 친구한테 가르쳐주시면 여러분들 그날부터 영웅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이제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들어봤죠.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지금 거기 그 화면을 보시면은 뭐 A, B, C, D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어에서 쓰는 알파벳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A부터 소위 말해서 Z까지, 그죠? Z까지. 그래서 26자, 총 26개의 알파벳이 이루어져서 영어의 단어 혹은 영어의 문장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죠? 예, 좋습니다. 보통 언어에는 딱 두 가지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음 그리고 모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음과 모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영어에 있어서도요. 자음과 모음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음과 모음의 역할이 뭐냐? 자음과 모음의 역할이 뭐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문자들을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처음에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에 이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죠. 뭐 기억은 그 발음이 나고 이응은 응 발음이 나니까 이응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 발음하신 분들은 천재야, 천재야. 예. 발음이 어떻게 돼요? 그 이렇게 되죠, 그죠?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런 문자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조합을 이제는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공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기억하고요. 미음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안 돼요. 그죠? 이것도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 또 마찬가지로 이런 문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장이 그렇죠. 문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길 잠깐 보면요.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오 하고요. 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어떤 글자를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오나 아 이런 것들을 어떤 글자의 기둥이 된다. 기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기억이나 이응, 기억이나 미음, 얘는 모음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우리가 자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음 그럼 이제 뭐 어머니 모음인가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정의 기둥이죠. 선생님, 아버지가 가정의 기둥인데요. 자, 물론 그렇지만 여기서 어머니는요 부모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그 글자의 기둥이 되는 모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뭐 한글에서요, 만약에 한글에서 자음과 모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긴요. 거기 보시면 이런 게 다 자음입니다. 모음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요. 아나, 에나, 이, 오, 우. 예, 이렇게 발음되는 거 우리가 모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모음이 자음과 자음을 이어줘야지, 기둥이 돼줘야지 문자가 된다, 글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영어에 있어서는 제가 이 어릴 때 우연하게 그 부모님을 따라서 오페라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페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렸을 때 받은 충격은 굉장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화려하죠, 일단 오페라는. 그죠? 예, 무대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꿈이요, 성악가였어요. 성악가. 성악을 하자. 우연찮게 이 집안에서 또 아는 분 그 교수님이 계신데, 성악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놀러 갔더니 그 학생들이 레슨을 받는 거야, 교수님한테. 그 장면을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거 성악을 배운 데 있어서 너무 멋있겠다,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그 성악 연습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래를 하는 게 아니야. 자, 들어보셨나요? 그죠? 레 치면 이거만 하는 거야. 노래를 안 하고 이거만 줄창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신기한 거는 그 옆에 또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그것도 안 해. 계속 거울을 보면서 아, 에, 이, 오, 우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배웠어요. 아, 에, 이, 오, 우 저걸 왜 하냐 물어봤더니 그 입모양을 확실하게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래요. 아, 에, 이, 오, 우.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린 마음에 그 장면이 굉장히 깊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다 커서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서 우연찮게 또 성악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성악하는 친구를 알게 된데, 미국인 친구. 예전에 그 모습이 생각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야, 혹시 너 미국에서도 성악 배울 때, IAO 이런 거 하냐? 물어봤어요. 어땠을까? 놀랍게도, 미국에서도 IAO를 합니다. 이 친구 알아. IAO. 이걸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이게 한글인 줄 알았어. 한국에서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알아요. 미국 사람들, 그 미국 아이들, 유치원 가면요.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이 IAO 이걸 갖고 합니다. 에이, 애플. 이런 식으로, IAO 이걸 갖고 연습을 해요.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영어건, 한국어건, IAO는 다 통하는 거야. 예전에 이게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미국 사람들도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글자의 기둥이 필요한 거야. 그 기둥이 이 사람들도 아, 에, 이, 오, 우. 이게 가장 기본 형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글자를 이루는 기둥이 되는 이러한 음을 우리가 모음, 모음. 기본적인 모음을 우리가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다섯 개로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요. 영어에서 요걸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알파벳 중에서 대비를 해봅시다. 알파벳 중에서 I에 해당되는 그러한 알파벳이 있나요? A가 있습니다. A는 그래서 모음입니다. 모음, A 발음되는 모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A도 여기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있나요? 신기하게도 E가 이 알파벳에서 모음 A에 해당되는 발음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E도 있을까요? 그렇죠. E는 뭘까요? E는 I라고 이 사람들이 씁니다. 모음입니다. 좋습니다. A, E, I, O, U. O. O에 해당되는 건? 그렇죠. 뻔하죠? O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까요? 네, 우에 해당되는 건 유라고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요. 알파벳 중에서 모음, A, E, I, O, U 모음에 해당되는 건 딱 다섯 개. A, E, I, O, U 딱 다섯 개를 우리가 영어 알파벳 중에서 모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니까 알파벳이 26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6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해당되는 모음이 몇 개 있었어요? A가 있었고요. E가 있었고요. I가 있었고요. O가 있었고 U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모음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일단 편의상 자음 이렇게 알아둡시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book, 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apple, 사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영어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저랑 같이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을 쭉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일단 오늘은 워밍업을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건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는 한국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 이 사람들은요, 단어에다가 꼭 개수, 수량을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우리는 그냥 책, 나 책 읽어, 나 책 가져왔어, 책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의 책 좀 빌려줘, 하나의 책을 읽고 있어, 나 하나의 책 샀어. 이렇게 하나의라는 단어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영어하고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처음 영어 단어를 시작하는 김에 요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book 그러면 그냥 책이라는 뜻이지만 문장에서 회화에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는요 book이라고 표현을 안 해주고요 개수, 수량을 꼭 표현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책, 한 권의 책 요걸 꼭 말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 앞에 A를 붙여줍니다. A book, 꼭 A book이라고 해요. 한 권의 책을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A는 하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apple, 사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사과라고 꼭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과할 때는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an apple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의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의 사과 먹었어. 나 하나의 사과를 샀어. 이런 식으로 어와 on 요 하나라는 의미를 꼭 붙여준다는 거 요거를 꼭 먼저 기억을 좀 해둡시다. 상식적인 겁니다. 예, 그걸 좀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선생님. 같은 단어인데 왜 책 앞에는 A를 붙여주고요. 사과 앞에는 왜 on, AN을 붙여주나요? 뜻은 같은데. 가만 보면은 차이점이 있어요. 책을 보시면 앞에 B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사과를 보면 앞에 A로 시작을 하죠. 자, 뭐와 뭐에 따라서 A와 on, 어와 on, 요걸 붙여준다. 그렇죠. 뒤에 나오는 단어가 앞에 B나 C 이런 식으로 자음이 나오면요. A를 붙여주고요. apple, 이렇게 사과처럼 뒤에 A. A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에, 이, 오, 우라 그랬죠? 그렇게 아, 에, 이, 오처럼 모음이 나오면 언을 붙여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복잡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 에, 이, 오, 오. 아, 에, 이, 오, 오. 영어에서 사용하는 A, E, I, O, U. 이런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일 때는 앞에 하나의 이런 표현을 써줄 때는 A가 아니라 AN을 붙여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우신 건요, 앞으로 단어를 공부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A냐, AN이냐,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법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일 때는 앞에 AN을 붙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간단하게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예,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 다 드렸고요. 끝내기 전에 요거 잠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별을 해봅시다. ear. 나중에 모르신 분은 외우시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 2년 하는 거 있죠? 그 연도를 우리가 yea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year도 그냥 year 이렇게만 안 되겠죠. 앞에 하나의 year, 1년이라는, 1이라는, 하나의라는 단어를 표현을 써줘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year, 1년, on year, 1년. 뭐가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요거 많이 틀리십니다. 보세요. 단어 앞에 자음이냐 모음이냐 갖고 따져주라 그랬죠? Y가 자음입니까 모음입니까?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아까 모음은 뭐밖에 없다고? A, E, O, U, A, E, I, O, U 다섯 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Y는 뭐야? 그렇죠. 편의상 우리가 그냥 자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A, ear 이게 맞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그냥 알파벳 무작정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on ear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자음과 모음의 구별을 정확하게 해두자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야지 저랑 같이 본 강의 들어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Y는 무슨 뭐 예, 복모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렵게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 우리가 뭐 영어 그렇죠 문법 박사할 거 아니죠. 그죠? 영문법 박사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알파벳 중에서 A, E, I, O, U 다섯 개 빼면 다 자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두세요. A, E, I, O, U 다섯 개만 모음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음 모음을 알아두셔야지 저랑 같이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파벳을 발음하시는데 자음 모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년이 나왔으니까 1주 해볼까? 1주일 week라고 그러죠? week 1주일 이것도 하나라는 의미를 써줘야 되겠죠? a week가 맞을까요? on week가 맞을까요? 이제는 눈치챘어요. 그죠? 예. 이렇게 쓰신 분들 많단 말이야. 자, 이제는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W, I, A, E, O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무조건 자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가는 게 편해요. 알파벳 발음하실 때는. 그래서 그렇죠. 일주일 그럴 때는 a week, a week. 이렇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요 간단하게 그냥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총 몇 개다? 26개다. 그 중에서 모음은 몇 개다? 몇 개다? 모음은 5개다. 나머지 21개는 다 자음 취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본강에 가셔서 A부터 제대로 여러분들이 자음과 모음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발음이 법칙이 변하는지 그걸 저랑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워밍업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강의 순서는요. 일단 A부터 알파벳의 의미 외우기 쉽도록 의미를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파닉스 여러 가지 발음하는 법칙 있죠? 그냥 뭐 A는 A다 이렇게 발음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제대로 된 그러한 그 발음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대로 된 그 파닉스 법칙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자별로 단어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 단어집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단어를 쭉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 바로 저랑 같이 테스트하는 그러한 식으로 여기는 그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어는 미루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 일정을 짜셔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요 뭐 격식 안 따지고요 간단하게 워밍업을 좀 했으니까 오늘 배운 거 자음과 모음 알파벳에서 자음과 모음 구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본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